신세계 인터뷰? 들어와 들어와. 마치 중앙에서의 성공률이 분명히 필요하겠죠. 정재석이 두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. 개인통산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 달성입니다. 진짜 몰랐어요 저는. 1억을 때리고 저번 경기 트리플 크라운 했었지라고 회상을 했는데 중간번에 딱 그때 진짜로 소름 돋았어요. 처음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밀어넣었을 때 하니까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아요. 자, 이단 연결 이후에 스파이크! 그렇게! 자, 차라리 아가베즈 선수는 신장이 좋기 때문에 각을 내서 그 힘을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. 다행이다, 잡아서. 너무 오늘 경기를 계속 못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런 범실을 안 해야 될 범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미안했었거든요, 팀에. 근데 막판에 다행히 그래도 기회가 와가지고 했던 게 다행이다. 그 세리머니는 혹시 어떤 의미였는지? 제가 5세트까지 하면 선수들 힘든데 그 관중분들께서도 같이 응원하시는 걸 봤거든요.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. 특히 인천에서 저희 홈 경기 때는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양쪽으로 인사를 했습니다.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한경민의 리시브, 노지우 올려놓고 스파이크! 그렇습니다. 15-10! 때려줬구나. 얻어 걸렸구나. 일단은 첫 번째는 재밌었고요. 경기 들어가서 뛰는 자체가 재밌었고 아가메지만 피해 가자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잘 된 것 같고 뭐 새해 들어서 이제 힘든 경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더 응원해 주시면은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거 인터뷰하기 딱 좋은 경기였네.